8월 중순 한여름인데다가 날씨도 좋아 동네 뒷산쯤 올라간다는 생각에 허술한 옷차림으로 시모어나 그라우스산을 오르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노스쇼 구조대는 노스 밴쿠버에 인접한 이들 동네산들의 트레일이 아직도 녹지 않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며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예년 같으면 이미 7월 중순에 눈이 말끔히 녹아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만으로도 거뜬했을 이 지역 등산로가 올여름은 이상 저온으로 겨울 재킷과 방한화가 필요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. 기온이 급변하거나 길을 잃고 눈과 얼음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바지와 반팔 같은 여름 옷차림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특히 지금도 이 지역 눈길을 등산화가 아닌 일반 운동화를 신고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수십 미터 벼랑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. 구조대원은 아무런 대책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글자 그대로 현재 등산로 조건은 완전히 겨울과 같다고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이외에 또 다른 큰 위험 요소는 계곡물의 수위입니다. 오전에 쉽게 건널 수 있었던 계곡이 오후에 눈이 녹은 물로 급류를 이루면 꼼짝없이 갇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. 실제로 2주 전에 두 명의 등산객이 린 헤드워터 파크의 한 급류를 건너지 못해 그날 밤을 추위했다며 산에서 분해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